명종 2년 9월 18일 과천 양재역. 사람의 왕래가 잦은 역관의 벽에서 괴이한 벽서 한 장이 발견된다. 붉은 글씨로 쓰여진 벽서는 당시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있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들이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여기서 여주란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대비 문정왕후였다. 이것이 양재역 벽서 사건의 시발이었다. 경들은 들으시오. 왕실을 우롱한 일은 발칙한 자들은 분명 을사년의 죄인들과 같은 세력들일 것이오. 그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색출해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시오. 여보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현적 선생이 귀양을 가시게 됐다네. 양재역 벽서 사건인가. 기어이 선생까지 화를 당하시는군. 수렴청정을 올바로 시행하고 외척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권위를 하셨으니 윤원영 일당에겐 눈에 가시었겠지. 그래도 이현적 선생이 누군가. 선왕의 사부를 지내셨고 사림의 대부가 아니신가. 대사원 구수담, 권벌, 이학빈 같은 사람들도 수일 내로 잡혀갈 거란 소문이 바다하더군. 을사사화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사림들이 무리가 뽑히게 생겼어. 하필이면 이런 때 누가 그런 벽서를 써갖고 이런 화를 입게 만드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겠나. 아니, 그러면 조작됐단 말인가? 윤원영 입파가 남아있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일부러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네. 양재역 벽서 사건.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서 한 장이 일으킨 일은 그 사건의 파장이 꽤나 컸습니다. 중종의 아들인 봉선군 등 3명이 죽었고 이현적, 노수신 등 20여 명이 귀향을 가는 대규모의 옥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옥사를 주도한 세력은 윤원영 등 그 일파였고 그 뒤에는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이 벽서에 여왕 또는 여주로 지칭된 그런 인물입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15살이 되기 전에 즉위를 하게 되면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인 대비가 발을 내리고 섭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데 문정왕후의 경우는 명종이 12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비의 수렴청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그 대비에게 여왕이란 말까지 썼을까요? 오늘 출동 역사 돋보기 현장은 수렴청정이 행해지던 편전입니다. 이제 수렴청정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정확하게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까 저희가 발을 한 여기 정도까지 붙였는데 새로 하나 붙이고 있네요. 저기 대비령이 들어오시는데 네. 내법에 의해서 아무리 바깥사랑이지만 이게 예전에 속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용상이 좀 예. 수렴자리의 용상으로는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비하고 지금 청정 말하자면 정치를 네. 듣고 대답을 하고 의논을 하는 자리인데 두 분의 대화가 이 뒤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어져서 예. 너무 또 이게 예. 높고요. 수렴청정을 할 때는 왕이 하는 의자가 달랐다는 지적인데요. 왕과 대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등받이와 팔걸이가 낮은 의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서서 네. 같이 앞에서 앉으시는 걸 봐드리고 네. 옆으로 쓰면 되겠죠? 아마 옆으로 좌우에. 예. 이렇게 이 의자 그냥 움직이지 않고요. 예. 이게 남향 아닙니까? 네. 왕이 남향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 동남, 맨 처음에는 동동남이었다가 동남이다 예. 중간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앉는 게 아마 겸양의 자세라고 할까 이제. 대비의 자리는 왕의 뒤쪽으로 동쪽에 가까웠고 동남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렴청정은 실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전하, 부사용 김영의 상소이옵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근래의 재변들은 수렴청정의 소치라는 내용이옵니다. 마마,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동조마마 심여친 마시오소서. 김영의 상소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분명 윗사람에 대한 유언별을 퍼뜨려 도리를 거스른 죄에 해당하옵니다. 참부대시에 처하소서. 김영의 글은 용렬하고 망령스럽기 짝이 없으니 형을 유보할 필요도 없어. 즉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예. 참으로 대단하군요. 아무리 어린 왕이지만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하지만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도 대신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었고 왕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여왕인 셈이죠. 그렇다면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도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적인 지식이나 자질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받은 교육은 왕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왕비가 수렴청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정왕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렴청정을 하는 문정왕후는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했을까요? 그 답은 먼저 문정왕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보는 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 이제 우리 모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전하. 전하, 지금 도처에 우리 모자를 음해하려는 자들이 있다옵니다. 불쌍히 여기시오. 부디 우리 모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유님이 난을 만들어 종사를 전복하려 했다고요. 하우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대비였던 장현 정현 왕후 윤비와 또 장경 왕후의 외척 세력들인 유님들이 이왕이면 파평윤 씨 가문에서 왕비가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당시에 파평윤 씨 가문에서 한미하지만 그러나 총명한 자질로 이름이 있던 윤지임의 딸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 지지 세력과 장경왕후 소생의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한다. 소윤과 대윤으로 불리는 이들의 대립. 문정왕후 윤씨는 그 중심에 있게 된다. 중종사 후 장경왕후의 소생인 인정이 즉위하고 그에 따라 대윤이 득세하자 문정왕후는 그녀 모자의 처지에 불안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그녀는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동궁전에 일어난 화재의 배후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인종이 후사 없이 병사하고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전국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12살 나이의 아들 대신 정치를 하게 된 문정왕후.
하지만 구중 궁궐 속에만 있던 그녀에겐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 그 당시는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데서 여성이 정치 일선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정치적 입지라는 것은 조직적인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적인 기반도 인맥도 없는 여성인 대비로서는 자연히 자기 피붙인 친정 세력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문정왕후의 후렴 청정은 그녀의 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파의 세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반대파인 대윤파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윤파의 우두머리인 윤임을 비롯한 그 세력들, 그리고 소윤파에 반대하던 사림들을 모조리 역모죄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윤파 제거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공신으로 봉해 노비와 땅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공신들은 공이 없으면서 공신이 됐고 죄인들은 죄가 없으면서 죄인이 됐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여론이 그만큼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윤원영은 그런 여론을 잠재우고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강경책을 썼던 것입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종 3년 사관 안명세가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다. 당시 윤원영 등 척신 세력들이 속 무정보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속 무정보감 편찬의 목적은 을사사화의 정당성 홍보였다. 그런데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삼은 시정기가 문제였다. 안명세가 기록한 당시 시정기에서 을사사화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을사년 8월 28일 윤임 등 사화 연류자들에게 죄가 정해지던 날의 상황을 안명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날 주상은 끝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비는 윤임 등을 죄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반복해서 말했다. 선왕 인조대왕이 아직 빈소에 계신데 그의 신하들을 죽이니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형량을 정하는 주관들이 대부분 죄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윤원영 일파가 강제로 형량을 정하게 했다. 참형을 당한 이들의 시체가 안치됐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가슴 아파했다. 안명세는 소윤 척신 세력을 비판한 이 기록 때문에 사형당한다. 당시는 척신 세력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척신 세력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직을 독점하면서 조정의 인사권을 장악한다. 명종 8년까지 이조와 병조 판서에 재직했던 인물을 살펴보면 이조에 최보한, 민재인, 김광준, 윤원영, 허자 등이, 병조엔 상진, 이준경, 안현, 김광준 등이 재직했다. 이들 대부분이 소윤파였다. 이조와 병조가 재상이 있는 줄은 알아도 임금 있는 줄은 모른다는 당시의 실록 기사에서도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척신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윤원영 등 척신 세력은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은관직에 자기 세력을 심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헌부 지비 정준이다. 그는 윤원영의 첩에서 정실군이 된 정란정의 사촌 오빠였다. 실록에 따르면 윤원영을 상전처럼 섬긴 정준은 경박한 성품으로 윤원영의 위엄을 빌어 대관이 된 뒤 마음 내키는 대로 인물을 공격했다고 한다. 정관이 정상적인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시기에 따라서는 이 권신들이나 집권층에 오히려 예속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대 세력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권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자기 세력 중이라도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역시 은관을 이용하는 거죠. 은관이 윤여정 세력의 귀와 눈, 손톱과 이가 되려 했다는 기록은 당시 은관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척신 세력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데는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대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고,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에 대한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8 뒤에 문정왕후는 안에서, 윤원영 등 척신 세력들은 바깥에서 공조하는 체제에 의해 당시 척신 정치의 기반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임금조차도 어찌해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권력을 어느 한 세력이 독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집권 세력들의 부패인 것 같습니다. 명종 때 척신 세력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들의 부정 부패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척신 세력들의 부정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한바닷가 마을입니다. 이곳에선 지금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아따 보면 모르겠어. 이 바다를 메꿔 갖고 밭을 만들고 있지라. 예. 지금 한참 추수할 텐데요. 아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 너네 나락들은 익어가고 그 우리 애가 다 죽었어. 아 근데 원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어쩌겠어? 아 이곳 수영에 자기 밭을 만드는 거.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원님도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럽디다. 아 그게 누군가요? 이 굉장히 엄청난 공사인데요. 아따 어들한테 묻지 마셔. 난중에 화당이 싫은께. 이렇게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공사는 중앙의 척신 세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얘기입니다. 이번엔 황해도 지방의 갈대밭입니다. 이 근방의 고리백정들은 이곳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 길이 막연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관광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이 갈대밭이 윤원영 대감 땅이 됐다면서 막고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놈들이 그러면서 이젠 아, 갈대를 돈을 내어 갖다 쓰라는 거야. 이 자다가도 기가 찰 일이지. 아 저승사자는 뭐 하는지. 아 그런 놈도 안 잡아가고 나 원참 세상에.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백정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땅까지 뺏어가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척신 세력들의 땅 넓히기 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국유주인 말목장까지 자신들의 전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분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양 근처의 수락산, 엄연히 국유지임에도 이곳은 척신 세력들의 땔나무 조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이 가능할까? 얼마 전까지 권문세가의 청직이었던 김모 씨의 얘기입니다. 그거야 당당한 일이죠. 나라에서는 버려진 땅에 3년 이상 누가 있으면 아무라도 경작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수영들과 얘기해서 3년 이상 묵은 땅이라고 바꿔놓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척신 세력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국대전 호전에는 3년이 지나도록 묵어있는 땅은 관에 고하고 경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관들이 척신들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취재진은 갈대밭을 빼앗았다는 황해도의 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윤대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파직당한 영관 군수, 또 그저 윤대감적 원관한테 탄핵당한 정주 목사, 이런 사람들 다 그 윤대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윤대감이 윤원영 맞습니까? 아, 군수를 파직하고 원관을 동원할 정도면 그야 그 뻔하지 않겠어요? 제도적으로는 경제소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의 현직 고관들이 지방의 그 유향소들, 지방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향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척신들은 대개 중앙에서 고관직에 있는 또는 그런 배경을 다 집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방의 특정한 지역에 그 압력을 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 현지에 내려가 있는 현직 지방관을 중앙의 고관으로서 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렇게 이중적인 형태에서 특정한 지병에 자기의 그 새로운 경제 기반을 확보하거나 확대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 대감 등 척신 세력들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역과 각종 세금을 양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양인들의 부담은 그 훈척 정치가 극심해지는 16세기로 오면서 그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양반들이 대토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양반들은 군역이나 요역 등을 그 남에게 대립시키거나 아예 지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양인에게 모두 전가시켜버렸고 또 그 부상들이 근세가들과 결탁해서 곡물을 대신 납부하는 대가로 민으로부터 많은 곡물을 그 받아들임으로써 그 공납제를 문란시켜 농민들의 처지는 더욱 불안하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권문세가에 자기 땅을 등록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과중한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문세가가 땅을 등록해주는 것은 그 땅의 주인도 권문세가의 소유, 즉 노비가 된다는 조건을 수행할 때뿐입니다. 그 권세가 집에 그 노비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갔다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군대 안 가지요. 세금 안 내지요. 아,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주인댁 차지가 되는 거지요. 우돌 같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부담이 줄어들고 아, 대감님 댁들은 대감님 댁들대로 땅이 많아져서 좋고. 뭐 서로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에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돌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지만은 대감님 댁들은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잖시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양민의 신분으로 노비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장모 씨의 안타까운 처지는 대부분 농민들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척신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사회 혼란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종시대 사회 혼란상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꺽정입니다. 임꺽정 무리들은 처음에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점차 그 활동 범위를 서울로 넓혀가면서 집권 세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심정적으로 임꺽정 무리에게 동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민들의 입에서 임꺽정보다 토벌대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농민들이 임꺽정 무리에 들어가 도적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 두목 임꺽정이 체포됨으로써 완전히 일망타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임꺽정의 잔당들로 보이는 도적들이 관할을 습격했고 그 중에 몇 명이 체포됐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은 몇 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좋을 대로 하시오. 임꺽정 부하 맞습니까? 그렇소. 임꺽정도 없어진 마당에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두목도 죽었는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 한 가지요. 도적에서 나와서 새 생활할 생각은 없나요? 그 도적 하지 마시오. 진짜 도적은 따로 있으니까. 진짜 도적이라니요? 아니, 그걸 진짜 몰라서 묻는 거요? 한양에 있는 윤대감이니 이대감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맘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우리 같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배를 불리니 생각해 보시오. 나 같은 사람이 도적인지 그 사람들이 도적인지. 네. 나도 그렇고 여기 이 친구들도 그렇고 청석골로 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불쌍한 인생이요. 저 자식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뼈 빠지게 농사 지으면 세금을 더 많이 떼지. 도대체 먹고 살 길 없는데 그 코딱지만한 땅, 그것도 땅덩이 원이라고 뺏어갑니다. 누가 그걸 뺏어가던가요? 답답하긴. 누구긴 누구겠어. 민원영 같은 놈들이지. 척신 세력들 말이군요. 난 그렇게 유식한 말은 모르겠지만 그런 윤원영 같은 놈들이 수십 수백 명 없는 곳이 없으니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오죽하면 몸을 팔아 남의 집 노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소. 그래도 자식들은 노비로 만들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청석골로 들어간 거요. 그러니까 양민들이 도적,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청석골로 모여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길게 말해야 가슴만 답답하고 간단히 말하면 그렇소. 지금 청석골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먹고 살 길만 있으면 다들 칼버리고 호미 들 사람들이었는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칼 대신 호미를 들 사람들이었다. 즉,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도적의 길을 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농민들이 도적이 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시대에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도적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쯤에서 당시 임꺽정 무리에 대한 실록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소희 씨, 네. 실록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네. 임꺽정 토벌 사건이 시작되던 명종 14년 기록을 보면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은 사관의 생각이 적혀 있는데요.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고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의 탐욕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적이 성한 것은 결국 당시 권세가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디 좀 더 볼까요? 이번엔 토벌 작전이 한창이던 명종 16년 기록입니다. 역시 사관의 평인데요. 윤원영은 외척의 명문 거적으로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한 짓이 없었으니 큰 도적은 오히려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당시 재상들이 만들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적은 척신 세력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한양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던 명종 16년 10월입니다. 이번 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 황해도의 도적이 방자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무리는 8~9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나란 일이 날마다 그릇돼 가는데도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탄식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다. 이렇게 사림들은 도적의 무리가 성한 원인을 잘못된 정치 탓이라고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됐다는 임꺽정 무리의 말은 변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척신 정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젠 주상의 춘추가 장성하시고 학문이 날로 높아져 여러 정사를 재결할 수 있게 됐소. 그래서 난 이제부터 발을 거두고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대신들은 성상을 보도해 주시기 바라오. 아니되옵니다.
뜻을 거두어주소서. 주상이 이러시면 내 어찌 마음 편히 여기 있을 수 있겠소. 어서 영상에 오르시지. 부디 명을 거두어주소서. 내 지금껏 섭정을 한 것은 주상의 학문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소. 허나 이젠 그렇지 않으니 섭정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 종매사직의 대기를 위해서라도 이처럼 서둘지 마옵소서. 정의왕후는 8년 만에 귀정을 했는데 나는 9년이나 됐으니 더 이상 섭정을 할 수는 없어. 마마, 부디 거두어주소서. 그럴 수는 없어. 수렴청정을 그만두는 절차는 대비가 먼저 뜻을 밝히고 왕은 수차례에 걸쳐 사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들은 대비의 뜻을 받들어 왕을 설득한다. 그러면 왕이 마지못해 대비의 뜻을 받드는 형식을 취해 친정을 시작하게 된다. 겉으로는 명종이 20세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걸 이제 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그렇지만은 문정왕후의 생각에서는 적어도 자기 수렴청정 8년 동안 반대 세력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고, 그다음 그 친정을 하더라도 자기 주도하에 전국을 계속 이 주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종의 친정이 시작된 후에도 문정왕후는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따라서 전국 운영의 막후 실력자였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그만둔 지 6년이 지난 뒤에도 실록엔 임금이 안으로는 대비에게, 바깥으로는 윤원영에게 핍박을 받았다. 윤원영의 권한을 점차 깎으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 뒤에도 윤원영이 대비에게 의지해 주장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다. 전하, 대비 마마의 뜻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명종은 친정을 시작한 이후 척신 세력 견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열려칠 기술에 의하면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을 땐 명종을 때리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정왕후의 존재는 결국 명종에게 소윤 척신 세력 견제를 포기하게 만든다. 효심이 극진했던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정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윤원영 일파의 존재는 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그만둔 뒤에도 막후의 실력자로 정치에 개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철렴 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불교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교를 국시로 하고 불교를 이단시하던 조선사회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일으킨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선교 양종의 부활이었다. 그녀는 좌의정에게 내린 친서를 통해 선교 양종을 50여 년 만에 부활시키고 선종의 본사로 봉은사를, 교종의 본사로 봉선사를 지정했다. 이것은 조선이 건국 이래 강력하게 펴오던 불교 탄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조치였다. 사찰들의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토지의 일부를 그 문정왕후가 적극 나서서 반환에 앞선다는 점, 또 그 전까지는 닥치는 대로 그 사찰 출입을 하면서 횡포를 해오던 유생들의 출입을 일정 부분 이제 그 금지시키는 그런 제도를 취합니다. 또한 선교 양종 부활 직후 문정왕후는 도첩제를 다시 실시하고 2년 뒤엔 연산군 때 폐지된 승과시험마저 부활시킨다. 이러한 숭불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문정왕후에 의해 봉은사 주주로 임명된 보우대사였다. 문정왕후와 보우의 숭불정책은 사림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다. 6개월 사이에 상소문이 무려 423건, 보우를 죽이라는 장계도 75건에 달했다. 특히 문정왕후의 남편인 중종의 능을 옮긴 것은 가장 높은 비판 대상이었다. 중종능이 옮겨진 곳은 봉은사역,
이것은 봉은사와 보우의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쥔 이후에 꾸준히 계획을 했던 중종능의 그 천능의 문제도 역시 당시의 그 사림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천능의 배경에 보우대사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정릉을 천능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봉은사에 인근했던 지금의 그 선정릉 바로 그 위치죠. 그곳에 천능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당시 사림들은 보우대사와 문정대부의 관계 속에서 이 천능 문제를 파악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문정왕후가 조선이 엄연한 유교주의 국가임을 알면서도 숭불 정책을 피운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도덕을 가치 기준으로 하는 현실 사상이었는데 그러한 데서 내세관이나 현실 기복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안녕이나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역할은 천여년을 내려온 불교나 민간 신앙에 의탁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몫은 왕실의 여성들이나 민간의 부녀자들이 담당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문정왕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어떤 그 평안과 또 수명 장수 그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격동이라든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의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돼서 불교에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종의 요절과 명종의 12살 주기, 병약한 세자. 이렇듯 끊이지 않는 왕조의 비상사태 속에서 문정왕후에겐 왕실의 안녕이 무엇보다도 큰 바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불사를 통해서 명종의 건강을 발언하고 왕실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자신의 무병 장수를 기원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대비의 심경을 잘 헤아리고 있는 보우대사에 의해 주도됐다. 그러나 대비의 기원도 허망하게 명종의 유일한 후사였던 세자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보우대사가 문정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있었던 배암사. 두 사람은 세자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 배암사 중창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것이 문정왕후에겐 마지막 불사가 되고 만다. 명종 20년 4월 배암사 중창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겸한 무차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대했다. 실록은 그 화려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방에서 모여든 승려는 수천 명을 헤아렸고 붉은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고 황금으로 연을 꾸미니 그 화려함이 옛날에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회암사 낙성식에 참석한 문정왕후는 그날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만다. 어쨌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막후의 수렴청정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회암사의 무차대회 병환에 든 문정왕후가 바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림 세력들은 제궤도를 이탈했던 정치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 청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년 동안 명종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문정왕후. 65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녀가 남긴 유언은 자신이 부활시킨 선교 양종을 전속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림들은 불교 탄압에 대한 상소를 올린다. 지원 세력이 없어진 보우대사는 승직을 박탈당하고 서울 근교 사찰 출입이 금지됐다가 제주도로 귀향을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준 목사 변협에 의해 결국 죽음을 당한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넉 달 뒤였다.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그 분위기가 잡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변협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어찌 보면
일부 세력으로부터 그런 압력까지도 받고 제주 목사로 부임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양종마저 폐지됨으로써 유교주의 조선사회에서 일어났던 숭불 정책도 막을 내립니다. 한편 소윤 척신세력의 수장 윤혼영도 그 영지에서 자결한다. 하지만 과거 청산은 쉽지 않았다. 필화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사관 안명세,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귀향을 갔다가 그곳에서 죽은 이연적 등 을사사화 이후 척신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환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명종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척신세력이 상당히 정계나 관계에 많이 남아있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또 을사피화인에 대한 신원도 아직 확고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명종대의 이 과거 정치에 대한 청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종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척신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물론 명종이 어렸기 때문에 또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개 과정에서 국왕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라든지 그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종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치를 청산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 될 테고, 그것은 명종이 과거 정치에 대한 청산을 과감하게 할 수 없었던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야기된 척신정치의 청산은 그 후 선조대의 과제로 남는다. 수렴청정은 물론 원래 그 제도의 목적이 그렇듯 어린 왕이 즉위한 비상사태에서 그것을 수습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 있을지도 모르는 왕권 찬탈의 위기에서 그 왕권을 지키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져온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렴청정은 동시에 원래 가고자 했던 길에서 조선 사회를 궤도 이탈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문정왕후 사후 선조 때에 이르러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기울여왔지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데는 그만큼 진통이 뒤따랐고 또 완전히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